엄마 어딨어? 토리야, 토리 아니야? 토리 엄마 어딨어? 토리, 토리 아니야? 토리 닮은 아이가 원래는 이 택배 차량 아래 밑에 이 시간쯤에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아직은 안 보이네요. 저기에 밥자리하고 물자리를 해놨는데 새끼 고양이들이, 마른 아이들이 세 마리가 나와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늘 저번에는 토리 아빠가 보지 못했는데 저는 아이를 오늘 마주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아기를 꼭 만나고 가시면 하는 바람이 정말 절실하운데요.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아이를 마주치고 뒤돌아서서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두려움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지금까지는 제가 마주친 아이들은 혼자 동네 산책을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아기가 며칠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오늘 와줬으면 좋겠네요. 또 같이 도움 주시는 분이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시니까 저 말고도 다른 분이 같이 다녀봐 주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밥자리 해놓으니까 양이들이 먹고 있어요. 여기 양이 참 많네요. 토리야, 토리, 우리 토리 만나자. 사랑해요. 토리야, 토리, 토리야, 토리. 토리, 아기가 며칠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일 나오지는 않고. 처음에는 사람을 안 피했었는데 요새는 좀 피한다고 하는데, 어디 이제. 토리야! 너무 주택 가고 따닥따닥 붙어서 크게 소리를 못 내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저기, 아기가 한 번씩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며칠 사이로 그러는 거냐, 매일 그렇다고 같이는 게 사이 아니고. 며칠 있다가 안 보이다가, 근데 얘가 요 근처에서 숨어 있기도 해요. 근데 가끔 보이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기가 지금 어느 언제부터 다녔는지는 거의 잘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작년 한 1년은 된것 같아요. 1년은 된것 같아요. 어떤 분 말씀으로는 또한 3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저게 같더라고요. 저희가 공부 시작한 지는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1년에서 2년 사이요. 저는 작년 9월 23일에 저기 구로동, 서울 구로동 안양천에서 아기를 잃어버렸는데요. 근데 키는 그만해요? 덩치는? 아기가 한 50cm가량, 5kg 정도 되는 아기거든요. 5kg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아기는 커요. 커요. 네. 털이 그 길어가지고 뭉쳐서 커 보이는 것도 근데 감안을 하면. 덩치 다리가 길잖아요. 다리가 길어요, 이 다리가 아기는요. 짧진 않아요, 걔가. 저희 아기는 다리 약간 짧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얘보다 아기만, 커요. 아, 얘보다 커요? 네, 얘보다 걔가 좀더 크다, 클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기도 지금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 것 작은 건 같은데요.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는 조금 더긴것 아, 같았는데. 다리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한 8kg 정도는. 5kg는 넘어요. 얘가 지금 8kg인데. 네. 걔가 지금 키우고 있어서. 아, 제가 그렇죠. 말만 봐도 혹시 넘을 것 같아요. 거기는 조그만 애들 아, 그래요? 키우는 아닐 거예요. 그래요. 5kg는 넘을 것 아, 그래요. 성별만이라도 좀 구별이 됐으면 제가 이제 좀 같아요. 되는데, 성별이 구별이 안 되고 생김새는 좀 비슷해 보이고 이러니까, 저희 토리 아빠가 그저 며칠 전에 왔었고, 또 제가 이제 오늘 밤이 시간에 다닌다니까 또 오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도 좀 도와주시는데요. 이상하게 토리 아빠 왔을 때못 보고 지금 저도 못 보고, 다른 분은 보셨어요. 오셨을 때. 저번에 저갈때 찾으러 왔던 두 네, 분인가? 맞아요. 도움 주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래도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오늘은 왔더니, 밥자리 주니까 고양이들이 와서 고양이요. 많이 말랐더라고. 고양이들 먹고 가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크게 부르기가 좀 미안해요. 그리고 소리 듣고 어디로 숨어버릴까 이런 생각들도 들어서 부르지도 못하겠고, 아직 애기가 안 보여요. 토리, 토리야, 토리, 토리.
도리야, 엄마 여기 있네. 도리. 도리야. 동네가 정말 많이 조용하네요. 이런 주차장에도 숨어있기가 좋거든요. 원래 지금 쉬는 곳에는 애기가 안 보여서요. 도리. 도리야. 아이고, 애기 배고팠어요? 많이 먹어. 물도 먹고. 아유, 오토바이 오니까 또 도망갔네. 괜찮아, 나와서 먹어. 천사야. 저 밑에 차 애기는 배불러게 와 다 먹었나봐요. 여기 애기는 먹고 있고. 아유, 새끼 양이들이. 아직 강아지는 안 보이는데 새끼 양이들이 말랐네요.